코로나19 등으로 곳곳에서 각박한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. 서대문구 홍은 2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했습니다. 모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세 대수의 절반 이상이 동참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서대문구 홍은 2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한모 씨는 얼마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소규모 단지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던 아파트라 경비원은 단 2명. 이 교대로 주간에만 근무를 서기 때문에 월급은 80만 원에 불과합니다. 평소 74시라는 나이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그 양반이 그렇게 아픈데도 요 재활용장에 그 저녁에 물건을 내놔, 재활용품을 내놔야 되는데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그저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놓고 그렇게 아픈데도 그 사람이 그만큼 참고 이 일을 했다는 게참 고마웠고요. 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주민 대화방에서 전해졌고 삽시간에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.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조금씩 조금씩 온정으로 쌓였습니다. 해당 아파트의 전 세대는 88가구. 이 가운데 50명이 넘는 이웃들이 온정 나누기에 동참했습니다. 이렇게 모인 돈은 400만 원 남짓. 당장 경비원 인력이 부족하지만 주민들은 새로 경비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. 한 씨가 회복돼 다시 아파트를 든든히 지켜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. 뭐 아직까지 뭐 살만한 세상이다. 이렇게 느꼈습니다. 제가 너무 고맙죠. 그분들한테. 예. 고사리 손으로 또 직접 또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. 아주 제가 뭐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.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.